Welcome to another round of Exclusive Date. This week, we'll sit down with the handsome and witty actor Yoon Sang-yeon. Yoon Sang-yeon delights us with his comedic acting. He undergoes multiple acting transformations, so get ready to fall in love with actor Yoon Sang-yeon all over again right this minute. Today we sit down with the actor who defied one of the many odds in the industry. He made his debut well into his 30s, but he is flying with colors. Please welcome actor Yoon Sang-yeo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옆에서 다 이렇게 끄덕끄덕 다 알아들으신 거죠? 안녕하세요. 쇼비즈 시청자 여러분. 아, 이번에 욱시 남정기에서 남정기 역으로 돌아온 윤상입니다. 반갑습니다. Yoon Sang-yeon's returning to the small screen after his marriage to the drama Miss Temper and Namjeonggi. This drama takes a humorous look at the topic of this era's cup relations, a type of ranking or social standing where cup represents the people with power and authority, and ur stands for those who are weaker and of a lower status. Yoon Sang-yeon acts as Namjeonggi, and many can relate to his role as he expresses the daily struggles of those in the lower tier. Expect to laugh and cry with this actor. 아, 욱시는 약간 그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게 갑과 을에 관한 그 드라마고요. 그리고 욱시는 이효원 씨를 네. 이제 별명을 욱시라고 하고 남정기 역은 남정기는 저를 이제 칭하는 거기 때문에 욱시가 좀 이번에 좀 강조가 되죠. 아, 이게 갑과 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팀이 있는 드라마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예, 예. 을이시죠. 네. 예, 예. 나만 참으면 모두가 편하다. 소심 끝판왕. 방어적 비관주의자. 저는 좀 본래 성격하고는 좀 많이 틀린데 좀 욱하는 성질이에요. 어? 네, 도에 어긋나거나 이게 아닌데 좀 그런 모습이 보이면 저는 되게 좀 욱하는 성질인데 이 친구는 그냥 중간만 가자는 거예요. 튀지도 말고 더 덜 하지도 말고 그냥 중간만 가는 그런 캐릭터고 배려심이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해도 속고 저 사람이 이렇게 좀 요즘에 그 보이시피싱 많잖아요. 네. 잘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좀 착한 캐릭터죠. 사실 이렇게 포스터들을 보면은 굉장히 코믹하거든요. 이 표정 정말 네. 이 사인은 왜 하고 계신 거예요? 무조건 오케이라는 거죠. 아, 네. 돈을 뜻하는 게 돈을 아니라. 뜻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네, 무조건 오케이다. 만사 오케이가. 네. 갑이 시키는 건 뭐든지 오케이. 그 드라마에서 그렇게 나와요. 또. 네네. 어떻게 보면 진짜 코믹 연기는 처음이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진짜 네. 정말 정말 제대로 된 코믹 연기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 전에 뭐 했던 드라마들은 그렇게 표정이나 막 이런 게 오바스럽지 않았거든요. 네. 오바스럽고 뭐 이런 거 있으면 이제 감독님이 커트 하시니까 아,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상현 씨. 뭐 이제 그렇게 커트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 드라마에서는 감독님이 이런 좀 표정 여러 가지 표정을 너무 많이 요구하시니까 네. 하면서도 너무 즐겁죠.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성치나 뭐 키친캐리나 뭐 잭 블랙 그분들 그런 코믹 연기를 너무 좀 우상이셨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가수가 안 되면 개그맨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연기자가 아니라. 혹시 촬영하시면서 이효원 씨랑 뭐 찬성 씨랑 네, 네. 그 외에도 에피소드라든지 네. 기억에 남았던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찬성 씨하고 촬영은 그냥 막 재밌게 찍으면 상관이 네. 없는데 요원 씨가 네. 좀 그런 개그 코드가 좀 없으세요. 그래서 진중하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코믹 네. 연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분이고 네. 그래서 이번 캐릭터에서는 계속 인상 거의 표정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요원 씨가. 그래서 제 상상에서 요원 씨가 좀 생뚱맞은 그런 연기를 하는 씬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그거를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불편하시구나. 네. 그런 연기를 안 해보셔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저랑 뽀뽀하는 씬 네. 그리고 제가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치고 들어가면 네. 당황해하는 뭐 이런 씬이 있는데 네. 그런 거에서 좀 NG를 좀 많이 내셨어요. 한번 웃기 시작하면 웃음을 못 참으세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웃긴 씬 제가 좀 표정이 리얼하게 좀 오바된 표정 씬이나 막 이런 게 지금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해야 되는데 앞에서 요원 씨는 계속 그거를 그래서 NG가 네. 많이 나는군요. 그래서 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앞에서 킁킁킁 대고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NG를 낸 게 아닌데 네. 저는 계속 그 요원 씨가 웃는 바람에 계속 네. 태클을 가야 되니까 요원 씨한테 부탁드릴게요. 네, 영상 편집 하세요. 예, 예. 적응을 할 때도 됐으니까 이제 좀 참아주세요, 요원 씨. 네. 드라마 옥신남정기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고구마를 먹다가 목이 막히면 뭘 먹나요? 사이다를 먹죠. 뻥 뚫어주는 사이다. 진짜 사이다 같은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 사이다. 기집애가 진짜. Compared to other actors, Yoon Sang-yeon debuted late, but he secured his spot as a top Hallyu star with his solid acting. He can embody a variety of characters and he can sing. 해시태그 토크라 그래서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가 대화를 해볼 텐데요. 바로 그냥 시작해 볼게요. 윤상현 씨 하면 떠오르는 단어. 큐바, 이 나라 말씀하시는 거겠죠? 방송에서도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쿠바에서 인기가 많다. 뭐 아,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들, 아가씨를 부탁해는 시청률이 쿠바에서 90%가 넘었대요. 네. 이게 나올 수 있는 시청률인가요? 저도 그 정도일 줄은 모르고 네. 그냥 쿠바 갔다가 정말 야 이게 뭐 이런 상황이 다 있나.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고 네. 좀 전 그럴 줄은 몰랐어요. 그냥 아예 어느 정도 이제 학생 애들만 알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할머니부터 군인, 경찰, 뭐 할아버지 뭐 다 아는 네, 거예요. 다양한 연령대 팬들이. 그러니까, 네, 진짜 쿠바에서 살고 싶을 정도. 그쵸. 저 왜냐면 또 이렇게 인파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와, 인파더라고요. 그 남미 여성들이 네, 달려드는데 네. 와, 힘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 네. 학생 그 처음에 첫날 간 날은 가서 노래를 한 세 곡을 불렀어요. 네. 그 한 2,000석짜리 그런 공연장에서 노래를 했는데 3,000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오신 분은 밖에서까지 대기를 하고 어머. 그래서 저희가 버스로 들어가면 버스가 이렇게 움직일 정도로 그건 아니, 정말, 아니잖아요. 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버스가 막 이렇게 움직였다니까요. 밖에서 그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치는 그래, 거예요. 많으니까, 많으니까 네, 너무 또. 많으니까. 예, 예, 예. 그 내렸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진짜 전 태어나서 그렇게 큰 함성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 공연장 얘기를 왜 했냐면 거기서 나오는 OST 노래를 제가 아, 노래를 했어요. 네. 사랑은 어쩔 수 없네 하고 로맨스라는 뭐 윤은혜 씨하고 같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했는데 다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 쿠바 사람들. 사인회를 했는데 예. 북한 중학생이 왔어요. 어, 혹시 대화 나눌 기회 빨간 있었어요? 이걸 목도리를 하고 어머나, 예. 그래서 내가 대화를 했어요. 예. 너 아저씨 드라마 봤어? 막 이랬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와 진짜 그건 또 감회가 새로울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서 저는 네, 북한 네. 그런 아이들을 처음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까이서 그래서 또 같이 팬이라고. 사진 좀 찍으려고 그랬는데 네. 그냥 쑥 가더라고요. 윤상현 이펙트라고 저희가 부를게요. 좀 대단하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게요. 해시태그 꽃중년. 들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역시나 스타일이 너무 좋으세요. 코스염도 있었고요. 근데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줌마 파마 아니었나 싶어요. 그 뽀글뽀글 머리. 예. 처음에 그 헤어스타일 화장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냥 말총머리예요. 말총머리인데 네네. 그냥 생머리보다는 좀 웨이브 들어간 머리가 좀 잘 어울려요. 네. 네, 웨이브 들어간... 둘 다 잘 어울리세요. 네. 아니에요. 웨이브가 좀 더 잘 어울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긴 머리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래서 좀 제가 얼굴 이거하고 여기 머리통하고 비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통이 커요. 뒷장구, 옆장구 네. 이렇게 그래서 머리통이 좀 큰 편이에요. 네네. 그래서 얼굴하고 좀 비례가 안 맞아서 머리를 기르면 네. 그게 커버가 돼요. 아. 네. 그게 안 커 보이시는데 지금. 제 생각이에요. 네. 뭐 알아달라고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네. 안 보이는. 그러니까 네. 제 저만의 좀. 네. 컴플렉스나 뭐 이런 것쯤인데 네. 그거를 좀 살짝 좀 가리기 위해서는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머리가 좀 어느 정도 길어서 웨이브가 들어가면 그게 싹 없어지죠. 그럼 그 당시에 그 뽀글 머리도 마음에 드셨어요? 예, 저는 원래 평상시에 그런 머리였었어요. 그러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네, 파마에서 유난히 더 이제 드라마 역할에서 도드라져 보인 거네요. 네, 예. 오스카 네. 때도 네. 이렇게 된 머리잖아요. 아, 그거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했어요. 그 머리도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그렇게 네. 한 거고 네. 혹시 앞으로 좀 욕심나는 역할이나 캐릭터 있으세요? 다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저는 그냥 한 가지 캐릭터에 좀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캐릭터를 되게 많이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좀 코믹적인 좀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대본이 좀 많이 들어오긴 해요. 근데 좀 장르가 좀 다른 드라마도 좀 많이 해보고 싶긴 해요. 영화 멜로 같은 걸 멜로. 다음엔 좀 해보고 싶어요. 이제 드라마가 방영이 되고 네. 참 2016년에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일단은 지금 찍고 있는 드라마 마지막까지 잘 찍어서 2016년도에는 뭐 또 다른 작품으로 또 만나 뵙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 잘 키우는 거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소소한 뭐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Did you enjoy a fun date with Yoon Sang-yeon as a great actor? You can see his comedic acting in the drama Miss Temper and Nam Jung-gi. So we hope this drama will receive lots of love. 이렇게 봄에 좀 새롭고 신선한 욱시 남정기를 들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드라마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을분들이 힘내시고 좋은 웃음 저희 드라마 보시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좋은 연기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